자, 이번 경기는 삼성 썬더스와 한양대, 한양대와 삼성 썬더스의 경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번 대회에 이제 KBL 팀과 그리고 대학 팀들의 참가로 인해서 자, 기존 6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KXO 리그였는데 아, 이번 리그에서는 총 10팀의 경쟁으로 치러지게 네,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삼성 썬더스의 참가는 부역 한 팀이라고 하지만 뭐 이 대회를 상당히 빛내주는 어떤 중요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약간의 부담이 또 있을 수 있는 삼성 썬더스인데요. 먼저 양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 강바일, 홍승규, 전영준, 박민우 그리고 한양대는 이다현, 박성재, 유건우, 조용준 선수가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뭐 삼성 썬더스 선수는 뭐 다들 대학에서 뭐 좋은 활약을 펼치다가 네. 네, 프로 선수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선수들 다 뭐 저는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한양대 선수 예문을 보면 여기 뭐 어린 친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3학년이 아닌 1, 2학년 선수들 위주로 네,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그대로 한번 던져봤는데요. 박성재 2점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6원 후 불발됩니다.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삼성 썬더스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삼성인데 우선 대학 팀들에게도 3대4 3x3에서 첫 경기를 삼성과 가져간다는 것 상당히 또 기분 좋은 네 그렇습니다. 배울 뭐 대학, 점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뭐 대학생 선수들은 뭐 프로 형들하고 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기량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네. 약간의 신경전도 있어요. 네 그래요.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네. 경험의 차이도 있고 상당히 뭐 기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네. 기존에 하던 농구와는 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볼도 조금 뭐 평소에 사용하던 볼하고는 틀리고 네. 그래서 자 유건우 안 들어갑니다. 두 팀 모두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요. 저 선수는 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네. 네. 지금 뭐 전영준 저기 저 선수 누구죠? 네 그다음에 여기 박민우는 아니네요. 잘못 나왔네요. 박민우 없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명단과 그리고 선수들이 막상 코트에 이제 들어갔을 때 조금 약간의 달라서 네.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삼성 선더스는 또 등번호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자 우측 코너에서 외곽으로 돌립니다. 잡아놓고 던집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삼성 선더스인데 약간의 표정 미소를 살짝 띄고 있기도 한데요. 아 이게 조금 다르긴 다르네라는 걸 들은 네, 그렇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네. 박성재 아 한양대는 나름대로 뭐 네. 나름대로 지금 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네. 프로팀 상대로 자 한양대가 석점을 넣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뭐 어떤 공격 할 수 있는 패턴도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자, 1점 슛과 그리고 2점 슛 모두 넣으면서 3대 0 석점 차가 나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오늘따라 림이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나헌 흔듭니다. 수비 좋은데요. 딥3가 아니죠? 딥2라고 해야 되나요? 딥. 네. 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슛을 네. 시도했는데 네, 슛이 굉장히 볼줄이 좋네요. 네. 자, 골 밑에 한번 파고들어 봤지만 이번에도 득점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치! 박성재란 한양대 선수는 뭐 고등학교도 홍대고 출신이지만 네. 굉장히 슛 거리가 깁니다. 슛 거리가 길고 힘도 좋은 선수인데 지금 생각보다 한양대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 네, 것이 네. 공격을 진행할 때는 생각보다 이제 피지컬적으로 많이 붙고 있지는 않고요. 네. 빠르게 스피드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슛을 조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피지컬적으로 지금 삼성 선수들한테는 조금 어렵죠. 열세인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자, 라인 크로스 선언됐고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3대 2. 점수는 한 점 차. 자, 조용준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자 드라이빙 이후에 골밑 성공! 네, 네 좋습니다. 네. 4대2 2점차 자 외곽에서 진행됩니다. 2점 슛 조금 길었어요. 살려낸 이후에 안쪽 팁 돌면서
조금씩 몸이 풀리고 있는 삼성이죠. 아 근데 피지컬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생 선수들을 조금은 오랜만에 봤는데 네. 정말 어리네요. 자신 강발 선수. 네. 아, 저 밑에 저 선수가 지금 박민우가 아니라 정준수군요. 정준수. 정준수 선수. 네, 명지대학 출신 정준수. 살짝 올라갈 듯 하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외곽 조용준. 자,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반 패스. 지금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자 중간 던질 게 아니라 가운데 밑에 자리 잡는 정준수한 선수한테 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약간의 무리한 플레이가 있었다라고 네, 보신 네. 거죠? 네 지금 네, 주면 됩니다. 저기 주면 나오는 볼을 이렇게 편하게 잡아서 던지는 게 훨씬 확률도 높고 저기 리바운드 또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거의 뭐 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네. 자, 확률적으로 높은 또 가운데 주면 됩니다. 네 예. 저렇게 주면 갔다가 집어넣든지 네. 저런 공격이 이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피지컬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니 그 피지컬적인 것도 있고 전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은 크지 않지만 골밑에서였던 그런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곽 내외곽을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힘과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도 있고요. 네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전 선수는 상대 수준 맞게 가장 좀 까다로운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못 넣었지만 네. 전 선수를 하향대학에서 좀 맞기 힘듭니다. 자 8대 4 넉점 차까지 벌어진 자 두 팀의 경기 현재 한양대가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른손 가볍게 얹어 놓습니다. 8대 5 조용준 자 슛을 시도한 이후에 이제 리바운드에서도 공격권을 조금은 쉽게 넘겨주고 있는 한양대예요. 강발 선수 실수 네. 아쉽네 아쉽어요. 마지막에 골밑에서 해결합니다. 짧게 핸드오프 안쪽으로 반패스 조용준 야. 리메 맞고 높게 나왔는데요. 리바운드 자 조금 오랜만에 한양대 리바운드를 맞습니다. 박성재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네. 외곽 대결 경기 같기도 하고요. 지금 모두 네. 지금 정준수 선수 삼성의 정준수 선수 좀 힘들어 보이지만 상당히 뭐 좋은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 그 슛이 좀 메이킹을 시켰으면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점수는 8대 6 제투 실패 리바운드 이후에 곧바로 득점을 올립니다. 어느새 한 점 차까지 좁히는 삼성 썬더스 이다헌 조금 짧게 갔습니다. 그렇죠. 자, 두 명 사이를 파고들면서 홍순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렇게 예, 저렇게 자꾸만 링으로 가까이 가는 네, 저런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엔드원을 네, 가져왔고요. 그렇죠. 역전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4분 22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는 삼성 썬더스가 한 점 차로 잘 리드하고요. 점수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박성재. 강한 터치 소리와 함께 자 스틸 성공 이번에도 반칙을 유도합니다. 저렇게 이제 님으로 가까이 가서 저렇게 슛을 시도하면은 조금 네. 전에 잘 골밑에 기다리고 있는 홍승규 선수가 또 뭐 안 들어가 지금 파울이 불렸지만은 파울이 안 불린다 하더라도 안 들어가는 볼은 선수가 또 리바운드 위치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신장의 어떤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유투 성공했고요. 지금 한양대가 팀 파울이 6개예요. 네. 아, 2점 슛 들어갑니다. 저 선수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굉장히 슛, 네. 슛 거리가 네, 길고 풍기는 괜찮습니다. 자, 박성재의 슛 저건 아닌데. 함께. 저건 아니. 저렇게 하면은 네. 지금 보세요. 제가 만약에 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할까? 아, 이번에는 안 들어갔네요. 네. 저게 들어가게 됐으면 굉장히 좀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던진 슛을 왜 아니라고 그랬냐면은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이 리바운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 농구는 어떤 선수가 링으로 들어가는 동작, 그러니까 뭐 소위 뭐 드라이브니나 그러니까 자르고 들어간다 그러죠. 부수고 들어가는 동작. 네. 자르고 들어가서 어떤 상대방 디펜스의 어떤 움직임을 유도한 다음에 그 볼이 대각으로 패스가 되거나 그 밑으로 다시 패스 연결됐을 때 그 나오는 슛이 확률이 높고, 또 그 슛이 왜 좋냐면은 그 슛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디펜스가 리바운드 단속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선수가 리바운드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무엇이죠? 또 승리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대성 해설위원이 좋지 않은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우리 팀이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한양대 역전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자 외곽 정윤 선수가 슛이 괜찮은 선수인데 전혀 지금 네 뜯지 않습니다. 지금 플러와 상황도 틀리고 볼도 틀리기 때문에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이다운이 안쪽을 파고드는데요. 아 지금은 득점 인정 상대만치. 자 한양대 역시나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그리고 이다헌이 넉점차로 벌릴 수 있는 기회. 이다헌 자 2점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양대 선수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올라왔는데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골 밑 편안하게 득점. 한양대는 이제 파울에 대한 부분 지금 삼성 선수가 뒤지고 있지만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디펜스 한두 개만 더 해주고 저렇게 하면 지금 파울이 남아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오른손으로 올려놓은 이후에 파울만 얻어내도 그냥 풀이 들어옵니다. 네. 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저렇게. 지금 네 자, 리바운드를 결국 한양대가 가져왔어요. 네. 네. 이번에는 에어볼 저렇게 되면 또 2점 슛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저 볼을 얻다가 네. 자 전영준 2점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네, 1점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아직은 1점으로 따라가기에도 충분하고요. 그럼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반칙을 이용해서 자유투까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영준 선수가 계속해서 외곽에서 슛을 시도합니다만 안 들어가죠. 네.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더든지 네 그렇죠. 1점씩 따라가면 됩니다. 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아 네 디펜스가 안 돼. 자 외곽 빼줬고 아닌데 저거 약간 서대성 해설위원이 굉장히 또 진심을 담아서 네. 지금은 왜 아니라고 하셨나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만 2점슛만 시도를 하는데 네. 어차피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던지는 슛은 뭐 또 리바운드도 먼 쪽으로 달아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장 큰 선수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네. 자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왔는데 골밑에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점수는 넉점차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 유건우 들어가면 위험한데요. 리베 맞고 자 삼성이 리바운드를 가져옵니다. 다시 외곽 센터 쪽 아 정말 안 들어가네요. 네 지금 평소에 사용하던 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환기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또 들어가면 결승타였죠. 네, 아 깨끗하게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네요. 드디어 들어갔네요. 들어가는 삼성 썬더스의 외곽 들어갔어요. 자 두 점차까지 좁혔는데요. 박성재 네. 오. 네 결정지입니다. 네. 결정구. 네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자 가볍게 TV를 시도했는데 불발됐고요. 왼쪽 코너. 자 이렇게 부적 걸리면서 한양대와 삼성 썬더스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19대15 네, 한양대가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계속 뭐 첫 게임부터 네, 의외의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하늘 내린 인재와 경희대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